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끔 이런 때가 있죠, 여러분. 아무 이렇게 느낌도 없고, 그런데 유행가를 하나 이렇게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사람들 있죠. 신기하죠? 나는 슬플 일도 아니고 울릴 일도 아닌데,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괜히 갑자기 슬퍼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음률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전쟁을 할 때도 앞에서 군가를 막 부르고 또 앞에서 그 전쟁을 막 독려하는 이 음악을 들으면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도 용기가 나서 막 전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한 묘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굉장히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힘이 나게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찬양을 부를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이 노래를 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실 때 뭐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면요, 그게 신기하게도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찬양이 나를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힘이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 한 곡 부르고도 그렇게 많은 페이를 받는 이유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길어봐야 3분, 4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왜 그럴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 시간에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보음서 중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논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깊이 이해를 못하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착각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읽으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35절에 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도록 싸우도록 만들고 나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집안 식구끼리 난 원수를 만들려고 왔다. 이걸 이렇게 읽으면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니, 싸움 붙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왔나?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쉽겠죠. 오늘 제 3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오지 않았다. 그죠? 나는 여기서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그 박해를 받았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그리고 로마의 또 식민지로. 근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딱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사?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밥 먹어요. 왜냐면 굶어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진지 잡수셨냐,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았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꼭 묻는 게 식사하셨어요. 왜? 밥 굶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인사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인사냐? 하도 전쟁이 많고 하도 시달리는 게 많으니까 샬롬이 인사입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 샬롬이요. 그런데 이 샬롬을 로마인들도 썼습니다. 로마인들이. 로마,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한 말 중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이거 똑같아요. 평화라는 말인데 이 평화는 뭐냐면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고등학생쯤 되면 그 말을 알아들어요. 팍스 로마.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게 무슨 평화예요? 로마가 칼을 가지고 유럽을 다 제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뭐냐면 내 말 들으면 너희들은 평화로 올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강한 자가 다스리는 평화.
힘을 가지고 다스려주는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힘센 조폭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야 싸우지 마. 딱 그래서 누가 싸우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서 평화롭다. 그 평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조폭이 사라지면 난리 나는 그런 평화. 이런 것, 이런 데 쓰는 말이 에일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샬롬이란 말과 에일이란 말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이 오는 날. 그게 누굴까요? 메시아가 오는 날. 슈퍼맨 같은, 원더우먼 같은 그런 사람이 오는 날 우리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 쓰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럼 이 샬롬은 어떤 샬롬이죠? 힘으로 만들어내는 샬롬이에요. 힘으로 만들어내는. 무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샬롬을 주려고 온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집에서 아주 강한 그 막 가부장적이고 막 굉장히 그 이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자식들 찍소리마다게 해놓고서 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남들이 볼 때 아, 저 집안 참 평화롭다. 그렇게 보면 그게 평화가 있냐라는 거예요. 속은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상태. 그건 평화가 아니지요. 주님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가 무섭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거. 나는 그런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주려는 평화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화입니다. 이런 얘기죠.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이 생각한 그 샬롬, 세상 사람이 생각한 그 에덴에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닌 평화. 무슨 평화냐면요. 이거는 근본적인 평화. 근원적인 평화를 나는 주려고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근본을 없애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하시죠? 막 윽박질러서 평화로운 게 아니라 은혜가 뭐 받은 은혜가 행복해서 평화로운 상태. 이해가 되죠? 너무나 감사해서 오는 평화. 너무 행복해서 오는 평화, 그 평화를 내가 원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참 견뎌서 두려워서 하는 평화가 아니다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완전 다른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근본적으로 주려고 한 평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이 화목이 뭐예요? 평화의 제물이에요. 평화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어지는 평화. 이해되십니까? 이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셨다. 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오는 평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났을 때 오는 그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찾아오는 게 하나 있어요. 참된 평안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오는 기세요. 참 왠지 모르게 감사하고 기쁘고 평화로워요. 문제가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아, 문제가 있는데 아 그건 문제가 내게 재앙이 될 거라고 여길 땐 두렵지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이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거든요. 그 평화. 이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평화를 갖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 그리고 영원한 저주인 지옥의 문제가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가져도 불안하고 안 가져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가 아닌 내가 주려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주려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검을 주려고 왔다. 자, 이 말도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 칼을 준단 말입니까? 어느 사이비 집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을 준다고 했다고 성도들 보고 다 칼을 하나씩 들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이게 영적인 이해가 전혀 안 되면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어떤 검이냐면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 무기 중에 검이 나타내는 게 뭐죠? 성경에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말씀과 칼,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검은 어느 정도냐? 이 검은 우리의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우리의 관절도 골수도 쪼개고 심지어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하는 힘이 있다. 그 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중에 말씀의 무기를 붙잡아라. 근데 그 말씀의 무기는 곧 성령의 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는요, 내가 너에게 검을 주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게 되면요, 이건 굉장한 무기거든요. 어떤 무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말하는 샬롬, 세상이 말하는 에이레네, 이런 것으로 장악된 이 현장을 진정한 하나님 주신 평화로 바꾸는 힘, 그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벽 바뀌어요. 강한 자에 의한 평화는 어떻습니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굉장히 비굴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권위적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숨죽여 사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삶이죠. 그래서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평화를 주겠다? 말씀으로 주는 평화. 그래서 그 가정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변화시켰대. 그래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도 바꿔내는 그 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확실한 거는 말씀 없으면 거칠어져요. 그리고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자식도 부모에게 대들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거칠어져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땅이 기경된다고 하죠. 쟁기질한다고. 땅이 딱딱 굳은데 거기에 쟁기질을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한다. 그 쟁기질을 뭐라고 표현하면 말씀으로 땅을 기경한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는 아주 부드러운 평화로움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가정에 왠지 모르게 늘 긴장돼 있어. 확실한 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집안은 긴장돼 있어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그거는 참는 것이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참는 거는요, 어느 날 한번 폭발하면 난리 나요. 인격은 버티는 기간을 오래 갖게 할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격이 훌륭하다는 얘기는 참는 거를 다른 사람보다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행복한 상태, 편안한 상태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이 좋은 사람일수록 속병이 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참으셔. 예, 아마 조만간에 속병이 깊어질 겁니다. 참는 사람은 속병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요, 막 거칠고, 막 자기 학을 막 다 하고 성질내는 사람, 그 사람 병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다 풀어서. 그래서 원래 암 걸린 사람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 걸려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착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뭐든지 참는다. 굉장히 안 좋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난 무조건 난 뒤끝 없이 다 말해버린다. 그것도 안 좋은 성격입니다. 본인은 암 안 걸리는데 상대가 걸려. 그건 상대가 걸려.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은 상대가 걸리고, 이제, 내가 참아, 그럼 내가 걸리고. 이게 이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평화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러 왔다. 아멘. 굉장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 잘못하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 설명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 보세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뭘 얘기냐면, 에레미야야, 너 감옥에서 내가 빼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네라. 그게 끝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에레미야는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네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하고 귀한 일들을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리라.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7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시죠? 어느 날 에스겔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 가서 보여줍니다. 근데 골짜기에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 중에 죽은 거기에 해골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이, 저 죽은 시체들이, 그 백골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건 불신앙이죠. 됩니다. 그건 착각이고 자기 오만함이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하신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너는 대언하라.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여기 마른 뼈는 뭔지 아세요? 오늘날 인생에 답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백골, 그 골을, 어떤 뼈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희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왜 백골이 됐어요? 수많은 전쟁으로, 수많은 문제와 사건으로 시달려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대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저 뼈와 이 뼈들이 맞아가며 거기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대언되어야 그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 렘넌트들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니들이 뭐가 고민이냐 이 말 하지 마세요. 걔들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 많습니다. 제 아이들은 뭐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매일 거울 보면서 살맛 안 난다 이런 말 할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 같은 인생이거든, 결국은. 특히 우리는 알잖아요. 청소년 시절은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대 가장 큰 비극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숫자로. 너보다 제가 점수가 높아. 5점 많아, 10점 많아, 20점 많아. 점수로 계속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마른 뼈처럼 돼버린 거예요. 점수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그 숫자를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살아날까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대신 점수를 높여주겠어요? 그거 높여줘도 상관없어요. 또 문제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생기가 날고 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좀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이 검을 붙잡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자, 말씀을 내가 딱 들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뭐야? 네 부모, 그건 이게 단순히 부모님보단 나만 사랑해, 네 부모하고 관계 끊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는요, 이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은 다 비유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삶의 모든 원동력은 결국 가족입니다. 그치?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해갑니다. 가족 소중한 거 알겠어. 그러나 가족이 소중한 것만큼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래야 너희 가족은 살아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합니다. 혹시 이런 단어 아세요? 애증?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 가끔 그 무슨 상담하고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을 집에 꼭 붙잡아놨다 이러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하는 사람이 꼭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그거 할 말이 없어. 근데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내 느낌이거든. 내 기분 따라 하는 거거든. 그죠? 내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속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걸 언약으로 잡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아유, 나 주님도 좋지만 전 가족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그 가정을 제1순위로 하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행복은 지켜질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지킬 영적인 공급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내 의지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엄청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 하나도, 알코올 중독자는 술 하나도 제가 못 끊어요. 그거 끊고 싶어도. 자녀들한테 화내고 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는 그거 컨트롤 잘 안 돼요. 부부싸움? 컨트롤 잘 안 돼요. 사랑할 땐 사랑하지만, 열받을 때는, 그때는 천하 없는 원수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을 가지고는 통제가 안 돼요. 막 이럽니다. 내 자식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식 혼내는 거 보세요. 그 진짜 부모 같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막 완전히 막, 그게 왜 그런 줄 아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내가 세상에 내가 널 제일 사랑해. 그건 전문가한테 의뢰해봐야 돼요. 진짜 내가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지. 아닐 겁니다. 그건 내 방식인 거지, 내 생각인 거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만큼 바르게 보일 겁니다. 바른 사랑을 할 줄 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같더라고. 저는 가정을 더 잘 돌본 다음에, 더 관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신앙생활 할게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신앙생활도 잘 안 되지만 가정도 잘 안 지켜집니다. 왠지요?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서 에스겔서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물이 가는 데마다 살아난다고 하는 게 나와요. 모든 생동, 살리는 것의 근원점은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가 이제 막 그 교회에 미친 것처럼 막 교회 나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야 되고 어떻게 맨날 교회만 나가냐. 너는 남편 알기를 개떡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그 부인을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부인이 듣고서, 아, 그래, 내가 남편을 돌봐줘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남편하고 같이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가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서 뭐 캠핑하다가도 뭐 말뚝 잘못 박았다고 막 야단치고 막 성질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제가 몸이 아파서 안 가려고 하면 지난번 가더니 왜 안 가냐고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막 아픈데 억지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분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주말만 오면 그 원수가 따로 없는 거라 막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의 그 감정을 맞춰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은 이미 말씀이 아니면 안 될 만큼 황폐인데 그 황폐한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거긴 서로 간격이 너무 커 있고 상처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앙 말씀 듣고 하면 그 이상한 게 보이고요. 좀 광적으로 보이지만요. 그 시간이 지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을 갖기 시작하고 안정이 되어지면요.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그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에 한전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캠핑을 같이 가야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캠핑을 안 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같이 삼겹살 구워 먹어야 평안하다? 안 구워 먹으면 싸우고요? 그 삼겹살 가정입니까? 그래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가난할지라도 서로 언약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오늘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이러잖아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희는 행복을, 평안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순위를 내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을 이 얘기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설명인 거예요. 역설적인 해석인 거예요. 나를 정말 인생의 우선순위로 둬봐라. 너의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멘. 이 비밀을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진짜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너의 부모들은 자녀를 존중하고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성경에 가정을 파괴한다든가 부부 사이를 막 갈라놓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그 언약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문은 이 주 안에서 오는 힘으로 세계 살리는 축복의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가진 성도의 가정들은요, 역사를 보면 세계 복음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여기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말을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가정을 가장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냐? 세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션홈의 언약을 놓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 가정이 미션홈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행복한 가정?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그랬어요. 복음 없이 굉장히 부부 사이 좋았어요. 비극으로 끝납니다.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지. 동화는요 결혼하고 끝났대요.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살긴 뭘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동화로 끝난 거지. 그 다음을 들어가 봐야 돼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혼식 하는 그날만 행복하지 그 다음부터는 삶인데 그 궁궐의 음모와 암투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동화는 그 이유가 너무 비극적이어서 아예 말을 안 해요. 너무 참담해서. 그 참담한 이후의 삶은 어디서 얘기한 줄 아세요?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주일날 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 이후의 참담함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닌 삶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미션홈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렘넌트들, 또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언약 가진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지 않으면 사랑, 그 나오잖아요. 광고에도 사랑은 변하냐고.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복음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가정이 세계를 살리는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언약 가정이 어떤 일들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모세의 가정. 그 모세의 가정에서 아주 시대적인 지도자를 만드는 그게 언약 가정의 비밀 아닙니까? 다윗의 가정. 그죠? 그의 아버지 이새. 그 다윗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가정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한나의 가정. 한나 보세요. 그렇게 애절복걸하게 원했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다 가서 마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의 가정. 마가의 집에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 잡아 죽인 그때 마가는 그 마가 어머니가요. 자기 집을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120명이 들인 전도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 운동 일으켰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마가의 집 아닙니까? 그 마가의 가정이에요. 자. 브리스 아굴라의 가정. 야손의 가정.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 빌레몬의 가정. 이 가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미션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가정의 목표를 딱 정해서 우리 지금 미션홈이 되는 것이다.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아, 우리들이 그냥 오손도손 매일 놀고 어디 저기 그 롯데월드 놀러 가고 이게 우리 가정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진짜 굉장히 허약한 구성이에요. 뭐가 되냐면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겠다. 미션홈을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나중에 내 커서 어른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우리 집은 반드시 난 미션홈으로 쓰겠다. 아멘. 마가의 가정처럼 브리스 아굴라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마가의 가정 다 난 그 가정의 응답을 난 우리 받겠다. 이 언약을 잡으세요. 나이 먹으면요. 그죠? 나이 먹으면 또 나이 드신 부부만 있는 것도 얼마나 외로운데요. 자녀들은 오지도 않아요. 손자들도 가끔 와서 맨날 집만 대고 뭐 놀아달라고 하는데 관절도 아픈데 놀아주기도 힘들어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 그래서요, 우리 집안에
제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집이 돼야 돼요. 한적한 절간 같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산 속에 가다가 뭐 미션홈, 아니, 산 속에다가 저기 뭐 전원주택 짓겠다만 하지 말고, 짓더라도 미션홈 하도록 하세요. 아멘? 미션홈을 하세요, 미션홈. 그 안 그러면 그 풀 깎다 세월 다 보내요. 벌레 잡고. 미션홈을 하기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28절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무슨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그래 너도 나처럼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런 걸 남겨놓고 갔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가져간 것이지 우리한테 저주를 남겨놓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적당히 그만큼 비슷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겪을지라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난 붙잡고 살겠다 이거 말이에요. 죽음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것을 내 인생 속에 언약으로 잡은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죽음 아니까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게 있느냐? 그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딱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잡았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계세요? 안 행복하게 계세요?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가치를 나는 붙잡고 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내게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이. 아멘? 어차피 우린 죽을 건데 여러분 얼마나 사겨요? 어떤 그 학자가 얘기했더라고요. 인류의 그 역사 있죠? 지구의 역사 중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걸 시간으로 했을 때 4초래요, 4초. 하루도 아니고 4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살았다 죽는 그 시간을 따졌을 때는 4초 살두고 가는 거예요, 4초 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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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하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그만큼 인간이 하루의 삶, 그 찰나를 살다 가는 거예요, 찰나를. 그때 영원한 거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만한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 누구지요? 노아의 방주. 노아는요, 방주라는 언약을 놓고 그리고 살다 간 겁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뭐냐면 난 죽어도 아깝지 않는 나는 내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과 방주라는 언약을 성막이라는 언약을 놓고 갔잖아요. 다윗은요? 성전이요. 다윗은 성전을 짓는데 전생을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은요, 왕이 되는 데는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왕은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온 인생을 집중하고 헌신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게 자기가 그거 마지막 성전도 못 졌어요. 못 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생을 걸고 하다 갔으니까. 솔로몬에게 남겨주잖아요. 솔로몬 네가 해라. 그래도 다윗은 내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교회의 인생을 걸었어요. 사실은 교회의 인생을 걸었어요. 바울이 세계 선교한다고 세계 여행을 세 번 했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의 최종 관심은 뭐였죠? 늘 교회였어요. 에베소에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케 교회 세우고, 골로새에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난 로마의 교회를 세우다 갈 것이다. 그게 바울의 영원한 인생의 언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언약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한번 생을 걸으세요, 거기다.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나는 237 나라 살리는 교회를 짓다 난 가겠다. 세계 선교하는 교회. 나는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 가겠다. 나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놓고 헌신하다 가겠다. 거기다 인생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멋지나. 렘넌트 때문에 붙잡는 게 뭐예요? 미션홈도 해보는 거고요. 학사도 해보는 거고요. 뭐 하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작은 단위가 렘넌트를 후원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그냥 심심하니 간다가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인생을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전 재산을 헌금하면서.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은 심지어는요. 그 중직자 중에 스데반은 순교까지 하면서 생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라고 해서 막 순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누가 막 죽여주겠다 그래야 이것도 한 기회가 왔구나 하지만 이거 원래 이 복음 때문에 죽는 것도 그 기회가 잘 안 와요. 그거 의외로. 그래서 그 순교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부러 아 나 모슬렘 가가지고 내 순교할래 그러고 가는 나면 모를까 그 아니면 산순교하는 거예요. 산순교가 뭔지 아세요? 평생의 언약을 잡고 살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3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목숨을 나는 목숨이 제일 중요해. 난 무조건 살래. 그러다면 정말 중요한 걸 붙잡지 않겠죠. 생존을 위해서 살다고 간다고 하면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생존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다야 뭐 이런 이렇게 산다면 이건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자. 그 자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직의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밀일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딱 세 가지로 살아요. 나, 물질, 성공.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놓고 그냥 미친 듯이 달리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냐?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잃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놓고 내 인생, 생을 걸고 한번 거기에 올인해봐라. 어떤 응답들이 오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그래서 생명적인 헌신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생명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생명을 살린 생명의 근원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놓고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을 해라. 생명건. 그게 뭐냐면 복음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생명이라면 그곳에 내가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생명 살리는 일, all out change가 일어날 것이다. 생명 살리는 일들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올인했기 때문에 생명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네 명의 왕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응답까지 봤어요. 에스더가 올인했기 때문에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어요. 모세가 올인했기 때문에 200만의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인했기 때문에 로마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어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말해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그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정도, 뭐 아침이든 낮 저녁이든 한 뭐 길면 3분, 짧으면 1분이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살다 가는 사람인지 한번 늘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점검해 보세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한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건물은 그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는 말하는 것이 이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서밋 세우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복음 들을 자가 누굴까? 그것도요, 늘 내가 24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 속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뭐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도 한 번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 사람이 정말 복음만 안다면 얼마나 행복,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한 90%는 그렇게 생각,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그냥 삶은 것 같고, 나 하나 그냥, 예,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목숨을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거지. 이런 사람이 90%라니까? 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냥 거기에 여전히 나,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다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부터 이것을 놓고 24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축복자로 이 땅에 이미 왔고 주님이 선택함을 받고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은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